잡혀서 보겠습니다. 구해질 수 있도록요. 칼로 딱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새로 넣으면 이쪽을 손을 딱 맞추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운모판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운모판. 지금 보고 계신 게 운모판입니다. 천연 돌을 절연체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서 합성 본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인공적인 판인데요. 물론 천연 운모판도 있고 이렇게 가공된 운모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두께인 0.4T도 있고요.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15T짜리 두꺼운 것도 있고요. 물론 가공도 가능하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운모판은 저희가 히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산업용 히터를 제작하는 데에 중요한 부속 중에 하나로 사용을 되고요. 이 운모판은 뭐 헤어드라이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토스트기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도 사용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두께의 제품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곳에 사용을 하시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면이 있으시면 이런 도면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도면에 맞게 가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15T짜리를 의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홈도 내고 구멍도 뚫고 단차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조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15T짜리를 이렇게 다 가공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예, 도면에 주신 치수 거의 이제 다 가능을 하기 때문에요. 치수만 주시면 도면만 주시면 저희가 가공이 가능합니다. 보시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가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원하시는 사이즈나 두께나 그런 게 있으시면 뭐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이 운모판은 굉장히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또 사용을 하시거든요. 집안에서 쓰시는 전자레인지가 어느 날 갑자기 스파크가 팍 터지면서 작동을 안 되고 좀 약간 할 때마다 불안불안하고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시면 전자레인지 안쪽에 이 운모판이 있습니다. 이 전자파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운모판이 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물질이나 또 장시간 사용하고 열에 노출되다 보면 이것도 어차피 합성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던 제품이라 오래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야들야들해지고 바스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에서 전자파가 이제 뚫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스파크가 터지거나 아니 뭐 이물질로 인해 가지고 같이 뭐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있는 운모판을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를 보시면 그 뭔가를 또 맛있게 해먹은 티가 나네요. 자, 우측에 보면은 지금 여기 운모판이 들어가 있죠. 자, 운모판이 이렇게 모양을 따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빠지진 않는데 예, 이렇게 예, 자, 빠지네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돌려먹고 삶아먹고 하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좀 튀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부분이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 부분이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과격하게 빨리 넣고 싶어서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딱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파크의 현상이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깨진 운모판을 어떻게 다시 복구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준비물로는 운모판이 한 장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깨져 있던 운모판 을 한 장 갖다가 위에다가 대주면 됩니다. 원래 제가 하나 만들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깨져 있다, 깨진 운모판이다 그러면 이걸 다시 이렇게 쫙 펴서 새로운 운모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대로 잘 맞도록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따라서 그대로 연필이나 매직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똑같이 따라가서 그 모양 그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림이 똑같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 자를 건데, 우무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를 두고 칼로 쑥 그은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잘립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잘리죠. 자, 이제 이 굴곡 부분이 있어요. 굴곡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칼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무판 자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가위나 이런 부분으로 앞부분으로 이렇게 자르면 자 깨진 게 보이시죠? 톡 하면서 이렇게 깨짐이 돼요. 깨지기 때문에 가위질을 할 때는 이 가위 안쪽으로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툭 하면은 잘립니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툭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싹 잘라주면 원하는 만큼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굴곡진 부분도 한꺼번에 자르면 조금 위험하니까 조금씩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 앞에는 딱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 안쪽도 가위 안쪽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씩 잘라서 예 해주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위 안쪽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끝에 부분은 이렇게 끝으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귿자 모양으로 따야 되는데 가위가 들어가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자국만 내줍니다. 절단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을 가위로 마무리한 다음에 이 부분은 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칼로 대고 한 번, 두 번 정도 쓱 그어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똑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우무판과 대조를 해보면 똑같죠. 자, 얘는 이제 못 쓰지만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끼워 보죠. 자, 우무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빠져 있던 자리에 새로운 우무판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을 놓고 살짝 구부려서 네, 이쪽을 홈을 딱 맞춰주면 네, 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짝 괜찮아.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자레인지를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